네, 안녕하세요. 코인베네의 데니얼입니다. 저희 코인베네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날 정식 런칭 후에 14개 국가의 지사가 설립되었고요. 미국, 영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등의 약 200개 국가의 서비스 중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입니다.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단 8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200만 명, 데일리 액티브 사용자 6만 명 달성되었고 글로벌 10대 거래소에 진입했습니다. 현시간 기준으로는 7위네요. 일 유통금액 9억 달러이고요. 누적 유통금액 약 500억 달러 돌파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이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중 필리핀, 인도 등 20개 국가로의 지사 확대를 통해서 전 세계 거래 플랫폼 노드 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인베네의 성장 동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포커싱은 프로젝트의 글로벌화, 그와 동시에 각국 지사들의 유연한 로컬라이징 전략입니다. 이 의미는 암호화폐의 특성인 글로벌적인 성격을 유지한 채로 각국의 지사들이 유연하게 현지 상황에 맞추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중 70% 이상이 중국 이외의 국가이고요. 각 국가별 고객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성공 사례인 브라질 지사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브라질 현지에 법인이 설립된 후에 현지 정부 가이드 준수와 그리고 은행의 운영 조건을 만족시켜서 라틴 아메리카 최대 은행인 이타운 은행과 처음으로 협업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브라질 내수 프로젝트들의 글로벌 진출 발판을 제공하였으며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성공 사례인 중국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내 블록체인 및 경제 관련 미디어 매체의 99% 정도를 커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들의 중국 진출 허들을 낮출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출, 중국 진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프로젝트들도 저희 코인베네의 글로벌 체인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들의 인큐베이팅부터 저희는 전폭적인 지원을 계획 중입니다. 저희 전략은 이렇습니다. 수수료 페이백을 통한 프로젝트 팀의 허들을 낮춰주고 현지화된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을 하며 단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는 안전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탑 거래량에 맞는 빠른 성장 동력을 프로젝트에 제공하면서 저희를 통해 합리적인 프로젝트 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특히나 한국 쪽은 프로젝트들의 홍보 마케팅적인 협력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짧게 준비하였고요. 코인베네는 기존 사례들을 거울 삼아서 정부 정책 가이드의 적극적인 준수와 한국 은행들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한국 프로젝트들의 글로벌 진출 허들을 낮춰서 4차 산업혁명 발전에 이바지하는 코인베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